안녕하세요, 크리스입니다. 저는 여기 어디지? 강릉에 와 있고요. 호텔에 왔어요. 호텔에 왔는데 이제 저도 숙박업을 하니까 호텔이 어떤지 좀 보고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거 있으면 참고를 하고 이 호텔에 오시는 분들한테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가 로비고요. 할인목했나 봐. 왜? 17만원 나왔어. 17만원이라고? 어, 뭐 할인목 할인받았나 봐. 24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. 이게 이제 5스타 호텔은 아니고 비즈니스 호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괜찮네요? 로비 깨... 비즈니스 호텔은 아니야, 관광 호텔이야. 아, 관광 호텔. 예. 근데 나는 관광 호텔보다 비즈니스 호텔의 느낌이 더 좋아. 일단 바닥이 대리석이에요. 연마하기 힘들 거고 바닷가라 이거는 관리하기 정말 힘든데 서울에 있는 5스타 대리석 느낌이 안 나는 이유는 잘못한 게 아니라 여름에 이제 모래를 싣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. 이게 맛있대? 네. 예. 너무 비싸잖아.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맛있다라는 가정하에는 금액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거 다 준다고 하면. 그래, 오늘 저녁 지혜가 손 싼다고 했으니까. 예, 오케이 오케이. 자, 모닝 음료 1500원 하니 이거 잘 읽어야 돼. 바닥은 카펫으로 마감되어 있고요. 이것도 관리하기 힘들죠. 스팀 맨날 돌려야 되고. 아유, 참. 저희가 한 방에 디럭스 더블이 두 개라 더블 되어 있고요. 그냥 방은 그냥 그래요. 저기 그냥 텔레비 크네요.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되어 있고 간단하게 쉬기 좋고요. 나름 시뷰입니다. 시뷰인데 좀 가리는 게 있는 시뷰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. 이쪽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고 쿠션 커버는 괜찮은 것 같, 안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커버는 그냥 노멀한 정도의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탑스 10, 10대 호텔이 되고 싶었나 봐요. 이름으로 보면. 그래서 보니까 정리를 하자면 싸다고 느끼긴 좀 어렵네요. 주말에 와서 17만원이긴 해요. 지금 17만원인데 막 싼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바다 뷰를, 시뷰를 볼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. 부대 시설이 되게 많아요. 온천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뭐 골프장도 있고 뭐 피트니스도 있고 뭐 그런 거 저런 거는 다 있다라는 건 좀 장점. 직원분이 좀 되게 친절하세요. 좀 저희가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. 근데 좀 나이 지긋하신 좀 신사분이셨는데 정말 잘 얘기해 주시고 서비스 농도는 꽤 괜찮은 거 같다. 가격도 이 정도면 괜찮다. 부대 시설도 이게 호텔에서만 있어도 좀 어느 정도 뭐가 될 것 같아요. 여기서는 여기 보면 이제 사우나가 있어요. 금진 온천이라고 해서 정말 유명합니다. 정말 유명하대요. 근데 투숙을 해도 비용을 받아요. 10,000원 받더라고요. 투숙을 안 하면 25,000원. 예. 카카오네. 망치라는 생선이 있다고 하는데 수제비가 들어가 있고 와 국물이 이거 진짜 소주 한 잔으로 먹어야 되는 건데 해장하러 왔다가 소주가 더 땡기는 그런 맛이네. 개운하네. 가재미가 맛있어 보여서 시켰는데 야 근데 이게 10,000원이야. 10,000원이야? 고기는 가자미가 좀 작았고요. 진짜 이런 가자미는 처음 보는 것 같아. 가자미 원래 안 좋아하는데 남이 먹길래 맛있어 보여서. 가자미 장인의 해체쇼. 내가 워낙에 빼있는 거를 잘 못 뜯어먹거든. 이 식당을 지금 먹고 나왔는데 아까 들어가기 전에 잘 먹었다고 진짜 진심이 담긴 인사들을 하고 가는데 왜 그랬는지를 이제 알 것 같아. 진짜 짐승같이 먹었어.
정상이고요. 와, 코스 돌아오기가 쉽지 않네. 네. 재밌네요. 하, 옛날 CF 중에 무엇이 보이는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약간 그 느낌도 있고.